아직까지는요, 드라마 속에서 이 모든 걸다 갖춘 남성 하면은 뭐 실장님 아니면 본부장님 이런 거였는데, 우리 권유 씨가 새 지평을 여셨습니다. 사무관님, 새로운 직업군으로 네. 떠오르고 있어요. 네, 뭐, 극 중에서 사무관이라는 캐릭터를 맡아서, 정말 많은 사람과 응원을 받아서 너무 행복한 네. 시간을 보냈는데요. 또한번 현실에서 계속 이 사무관이라는 이름을 이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사무관님에게 숨겨져 있던 욕쟁이라는 반전 매력 덕분에 여성분들은 더욱 제가 열광했는데요. 살면서 어떤 욕을 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받아본 적이 처음이라서, 네. 네, 이제 어리둥절합니다. 네, NG가 났을 경우는 제가 욕을 하면은 스태프들이 좋아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넘어갔던 그런 있습니다. 좋았겠네요. 저도 아나운서라서 약간 많이 부러웠네요, 재훈 씨. 한번 삐처리 해드릴 테니까 네. 시원하게 좀 갑자기 인터뷰하시네요. 작년 1일 드라마를 통해 첫 주연을 맡았던 권율 씨는 열심히 탄탄한 살겠습니다. 연기력에 자상한 매력까지 더해져 배우로서의 입지와 대중적인 인기까지 한 번에 잡았었죠. 그때 권율 씨 인기가 높아지면서 어머님이 대우가 막 달라지셨다고. 과일도 말리고 뭐 이렇게 고구마도 말려서 주시고 이랬는데, 요즘에 어머니 어떠세요? 요즘에는 저에게 채찍질을 오. 더 열심히 해라, 감정 연기가 더 올라왔으면 좋았을 걸, 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역량에서 함께한 함께 최민식 씨가 작품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며 그의 연기력과 하죠. 네. 열정을 극찬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최민식 선배님께서 현장에 늘 1등으로 오시고 늘 제일 늦게 가시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연기를 솔선수범 몸으로 네. 보여주시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권율 씨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사람과 작품을 해보고 싶다 하는 배우가 있다면? 뭐 방금 얘기 나눈 최민식 선배님도 물론이고요. 저는 조진웅 선배님. 평소에 되게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그래요. 좋아하는 형님이셔서요. 근데 왜다 남자 배우들만 선택하세요? 여배우들 중에 어떤 중에? 제니퍼 로렌스? 그럼 나이 차이가 좀 나지 않으신가요? 더 열심히 동안 관리를 해서 로렌스 키우슨. 권율 씨의 그 간절한 마음, 로렌스도